Even before we entered this door, 뭐 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기도 전에 뭐는 여기서 끊었어야죠. 진열해주는 창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그네이트 뭐? 간판 and entrance 입구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죠. 이미지를요. 그 가게의 이미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 뒤에 대시 좀 특이한데 person이 나오고 thinking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5형식 정도로 보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형식 사역, 준사역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게 하는 걸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를 뭐 하게 하는 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걸 시작하는 거라고. Like a consumer, 뭐처럼? 소비자처럼 딱 보자마자 괜찮은 거 없나?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것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치? 얘는 Windows. Windows라는 건데 뭔가 이제 여기서 나왔죠? 작품인가 봐요. 여기서 이 인간이 제안을 했는데 뭐라고 제안했냐면 만약에 눈이 to the soul, 영혼의 창문이라면 그렇다면 열어주면 되겠지, 소를? 가게의 윈도우는 리빌, 드러내주는 거래요. 가게의 영혼은요. 오케이? 연관성 당연히 있는 문장이고요. 2번, in try, 뭐 할 때? to turn, 바꾸는 걸 시도하는데 head and screen, 보이자, 일반 사람을 뭘로? 소비자로.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치? 소비자로 바꾸는 걸 시도할 때 그 창문이 바로 만드는 겁니다. visual statement. 시각적 진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About this door. 뭐에 대한? 가게에 대한. 그리고 특징. 뭐에? 여기에 있는 customers. 고객들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거야. 됐어? 딱 간판이 왠지 이쁘고 안에 있는 고객들이 뭔가 옷을 되게 잘 입어 보여. 들어가는데 창문 되게 큰데. 그럼 거기 들어, 왠지 거기는 이쁜 옷만 팔 것 같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The windows. 뭐는요? 장면들은 are a preview. 미리보기라는 거죠. 뭐에? attraction. 이끌어들이는 것들의 미리보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는? 안에 있는 이끌어들이는 것. 되게 잘 나가는 상품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들, 특히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데 가면 뭐 발매할 시즌 딱 되면 며칠 전에 가운데 딱 이런 식으로 올려놓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는 이런 거 판다라는 걸 딱 강조해서 올리죠. 아, 씨, 나 방금 그걸 좀 잠들어.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은 디자인되어 있대요. 뭐 하도록? 작도록. 뭐를? 눈을. 그리고 eventually 결국에 나머지를요. 누구의 나머지? 소비자들 나머지들을 다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니? 그럴 때 있지 않냐? 아 이거 사고 싶었던 건데 여긴 없었는데 괜히 막 서울역 같은데 돌아다니는데 거기는 매장 한 곳도 떠걸렸어. 그럼 살든 안 사든 어떻게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잖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블랙 사고 싶다. The top part. 어디 보면은? 이미 딱 감이 올 수도, 아 일단 가보자. 그 윗부분은 뭐해? 창문들의 윗부분은 남겨진대요. 깨끗하게. 뭐 하도록? To capture. 포착하도록. As much light. 많은 빛을요. 가능한. From the sky. 어디로부터? 자, 우리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의 공통적인 거는 창문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죠. 창문이 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상징을 하는지인 거지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 4번 문장은 지금 뭔 얘기라고 했습니까? 수렴했죠. 기능적인 얘기죠. 빛을 많이 주고 구조적으로 어때야 되고 이런 건축적인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지. 됐어? 나머지 읽을 필요 없죠. 하지만 나 아랫부분은 can be screened. 가려져야 된대요. 커튼으로 아니면 다른 층으로요.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모습을 from the outside. 어디부터? 밖으로부터. 이해했어? 모든 웬만한 가게는 완전 same 통률이라는 데는 없죠. 밑에 무언가를 전시를 하는 가려부터 이 정도는 막아두잖아요. 그게 바로 가게의 역할이죠. 가게에서 해야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그것들은 capitalize. 창문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용합니다. 뭐를요? 현재 것과 트렌디한 것. 어디서? 아메리칸 컬처. 뭐 미국 문화를 얘기했다면 왜 갑자기 좀 구체적으로 미국이 들어가지 하지 말고 창문들이 뭔가를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에만 초점을 두면 되겠지.
그리고 그것들은 드러냅니다. 우리의 뭐를요? Desires. 욕망, 욕구를요. Both. 어떤 욕구? 내 deep. 깊은 욕망이든 shallow. 얕은 욕망이든.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18분 쉽게 끝납니다.